쳤다 하면 과거의 행동처럼 보이는데요? 쳤다 하면 치다. 네. 친다의 뜻이죠. 친다. 됐습니까? 네. 김도원 학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He's. 무엇의 팀이요? 그래서 영어로. He's. 후대에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 그렇지. What does a player hit?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이야? What does a player hit? 이건 무슨 뜻이야? 그래서 선수가 무엇을 칩니까? 했더니 공을 친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 bat falls to the ground. A bat falls to the ground. 오케이, 이 문장의 뜻은 A bat falls to the ground. 그 땅으로 문장 전체의 뜻이 뭐죠? 그 방망이가 하나의 방망이가 떨어진다. 그 땅으로. 저 방망이가 땅으로 떨어진다 이 뜻이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지. Where 그다음 뭐? Where does a bat fall? 그렇죠. Where does a bat fall? 의 뜻은 어디로 하나의 방망이가 떨어지니? 어디로 방망이 떨어지니? 땅바닥으로 떨어져요. 네. 됐습니까? 그 뭐 그냥 놔두면 플레이 하는데 지장이 있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모양이네요. 네. A crowd cheers. 어가 어디서 거기? The crowd cheers. The crowd, The crowd cheers. 뜻은? 그 관중이 환호한다. 그렇죠. 그 관중이 환호한다 라는 뜻이죠. 공 쳤고 안타 쳤으니까 막 우 잘했다 이러겠죠. 됐습니까? 네. The crowd cheers. The crowd cheers. 오케이. 계속해서 I run and pick up the bat. I run and pick up the bat. I run and pick up the bat. 오케이. 뜻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I가 생략된 거예요. I run and I pick up the bat. I run and pick up the bat. 자, 얘가 없다 치고요. 얘가 없다 치는 이유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I run and pick up the bat. 자, 이 부분 없다 치고 I pick up the bat 에서 the bat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pick up the bat. What? 그렇지. What? 뭐라고? I는 you로 바뀌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What do you pick up은 무슨 뜻이야? 무엇을 집어넣니? 넌 무엇을 집어넣니? 이 말이죠. What do you pick up? I pick up the bat. 됐습니까? 얘는 도대체 뭐길래 방망이를 집어들까? 오케이. 그래서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오케이. 문장의 뜻은 나는 야구 시합에서 뭐, 배드보이 하는 사람이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누구냐 그러면 이름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름?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묻겠어. 뭐, 나 설명 좀 하자. 뭐 하는 사람이냐 했더니 나는 배드보이다 이러겠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아, 네 이름 뭐냐 이럽니까? 네 이름 뭐냐? 그러면 내 이름은 배드보이. 이름이 배드보이야? 아니야. 내가 무슨 동사? 비동사. What are you at baseball
넌 야구 시합에서 뭐 하는 사람이니? What are you at baseball games? 그랬더니 I a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오케이. 지금 가르쳐 준 건 언제 또 물어보죠? 통문장 할 때 또 물어보죠. 오케이. 계속해서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무슨 뜻이죠? 오케이, okay, 그래서 being a bad boy는 모두 될 수 있고 모두 될 수 있었는데 bad boy가 되는 또 될 수 있었고 bad boy가 되는 거지. 또 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being a bad boy.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배보이 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지. 뭐라고 묻겠다. 왜? 이게 궁금해서 없어져서 뭐 하시 되는데 이시 왜 나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 힘든 일이니? What is hard work? 그랬더니 What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했어. 오케이. 그래서 아니 뭐 하는 거야? 내가 좀 이따 설명하려고 표시하는 거야. 그냥 읽어. 다시 Monday, I carried heavy boxes of 40 stairs. 이 문장의 뜻은 뭐? 나는 무거운 벽돌을 옮겼다. 40 계단에. 예, 지금 보니까 요 뜻이 또 안 들어 있고 얘 뜻도 지금. 월요일날. I got carried 했는데 뭘 carried 했어? Heavy boxes를 어디로? Up 40 stairs 위로 40계단 위로 무거운 상자들을 월요일날 운반했다. 네. 오케이. 이래서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Monday. 아 무엇을 옮겼다 이겁니까? 월요일을 옮겼습니까? When? 언제 옮겼어? 월요일날 옮겼어. 헤비 박스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헤비 박스는 아니 헤비 박스에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고. 무엇을 옮겼니? 그 다음에 up 40 stair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로 옮겼니? 40계단 위로. 네. 자, 이거 일단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캐리드가 만들어진 방법은? 캐리 플러스 디드. 뭐라고? 캐리 플러스 디드. 그렇죠. 캐리 플러스 디드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무슨 형태라 한다? 무슨 과거형이라 하죠. 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did Carrie? 자, 뭘 계속 뺍니다. 이거 보니까 몰라서 그렇구나. 너는 언제 무거운 상자를 40계단 위로 옮겼니? 캐리드야 캐리야
Carry heavy boxes up for the stairs. 언제 무거운 뭐라고요? When did you carry heavy boxes up for the stairs? 오케이. 그렇다면 이번엔 얘는 놔두고 얘는 제일 뒤로 보낼 거고요. 묻는 말 할 때. Heavy boxe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 What did you 똑같습니다. 무엇을 what 너는 옮겼니? Up 40 stairs Monday. 월요일 날 무엇을 40계단 위로 올렸니? 라고 묻는 거고요. 이번엔 이 대답 듣고 싶어? Where did you carry heavy boxes? 어디로 옮겼는데요? 얘 날라갔는데요. Where가 되어서 Where did you carry heavy boxes Monday? 됐습니까? 오케이, 잘하고 있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배트보이가 하는 일인 거죠, 이런 일이. 됐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이 앞에서 뭐 했냐? Being a bad boy is a hard work라고 얘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왜? 어떤 일 해야 되니까?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럼 월요일 날만 일하고 끝나진 않겠죠. 화요일 날 또 뭐 했는지 볼까요? Okay. 자 이제 도훈이 읽다가 할 때마다 나한테 딱 밤이야. 됐습니까? 내가 그거 절대로 안 좋은 버릇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좀! 왜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Okay. 무슨 뜻일까요? 자 이렇게 한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의미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클린은 두 가지 뜻 중에 뭐겠어? 그럼 얘는 뭐도 있고 청소하다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는데? 네?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청소하다 head to 뒤에 하다 씌우면 뭐뭐 해야만 했었다란 뜻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 전체의 뜻은? 화요일 날 모든 베이스들을 1루 2루 1루 베이스 2루 베이스 3루 베이스를 깨끗하게 빨아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화요일날 나는 모든 베이스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야만 했었습니다. Bases. 오케이. 계속해서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Okay, 무슨 뜻일까? Wednesday, 수요일, I filled up. 나는 채웠다. 모든 물병. 그렇죠. 월요일 날 뭐 했더라? 월요일 날은 carry the heavy boxes up 40 stairs 했었고, 네. Tuesday 란 뭐 했더라? All the bases 했었고 Wednesday랑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했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뭐 속에 뭐 들어가 있는 건지 딱 보이죠? 네. 생긴 게 얘는 잠깐 비켜 있으라 그러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Ever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래서 what what
do you prepare? Wednesday. Wednesday. Okay. 그래서 수요일 날 무엇을 가득 채웠니? What did you prepare on Wednesday? 됐습니까? Okay. 그다음.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Okay, I love my job.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But it is hard work. Okay, 그래서 문장의 뜻은 나는 모든 일을 참 운다. 그러나 그것은 힘든 일이. Okay,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직업. 나의 아까 이상하게 얘기해요. 나는 사랑한다. 무엇을? 나의 직업을. 내 직업이 뭔데? 말보이요. 그러면 is은 뜻은 그것이란 뜻인데 안만 길어봤자 뭐 대신 온 거네 이거. 뭐 대신 왔어요? 그것이 힘든 일인데 뭐가 힘든 일이야? 청소하는 거나. 그렇지 그렇지 그거 다 하면 그거 누가 하는 일이야. Bad boy. 그래서 is은 그래서 뭐 되고 왔어? Bad boy. A bad boy is hard work. 또는 bad boy 되는 것은 힘든 일이다 해도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럼 bad boy 되는 것은 뭐였더라? Bad boy is hard work. 그 다음에 또 is은 또 뭐 대신 도왔어? My job. I love my job, but my job is hard work. 네. 나는 나의 일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나의 일은 힘든 일이야. 네.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잘했고요. 다음은 나한테 뭐 해야 돼요? 그거 신청하셔야죠. 읽기 연습 예. 몇 번이죠? 21 읽기 연습했으니까 21이요. 21 오케이. 22 뭐야 네. 안 가져가? 아니요. 오케이. 자 받자마자 이름부터 집에 가져 쓰고 그 다음에 합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자민 다시 올까요? 이제 네.